우리는 이 새우들을 누가 어디로 유통시키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양식장 근처에서 늦은 밤까지 기다려봤습니다. 자정이 가까울 무렵 멀리서 자동차 불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트럭은 양식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트럭에서 내린 사람들은 양식장 주인과 함께 한참 동안 새우를 건져냈습니다. 어둠을 틈타 벌어지는 흰반점병 새우 출하 작업. 무게를 재고 탑차에 새우를 싣고 또 싣는 작업은 장장 2시간이나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마침내 새우를 싣는 탑차가 양식장을 빠져나갑니다. 미행을 눈치챘는지 차는 빠른 속도로 달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골목길로 들어서더니 우리를 따돌리고 어디론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는 다음날 아침 또다시 그 양식장 근처에서 혹시 유통업자가 또 오는지 지켜봤습니다. 예상대로 이른 아침부터 누군가가 왔습니다. 양식장 주인과 함께 또 병든 새우를 건져내 차에 싣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우를 실은 차량은 꽤 먼 곳까지 달렸습니다. 2시간 가까이 추적해 도착한 곳은 서해안의 한 유명 해수욕장 근처의 수산물 도매시장. 트럭이 들어간 곳은 새우뿐만 아니라 꽃게 등 각종 해산물들을 함께 지급하는 수산물 도매업체. 차가 도착하기 무섭게 흰 반점병에 걸린 새우들을 매장 안으로 들여놓습니다. 트럭은 다음 날에도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또 새우입니다. 우리는 대체 저 많은 새우들이 이 도매상에서 또다시 어디로 나가는지 궁금했습니다. 아, 지금 들어온 거예요? 지금 다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마트로? 새우들은 이렇게 다시 상자에 포장돼 마트로 납품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생물 대야예요? 냉동 새우와는 비교할 수 없다고 자랑을 합니다. 게다가 흰다리 새우가 아닌 대야라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정말 대형마트에서도 바이러스에 감염된 새우가 판매되고 있을까? 우리는 인근의 한 대형마트를 찾았습니다. 마침 전단 상품 중에 국내산 생물 새우가 있었습니다. 신선한 제철 순한 생새우 유명산지 신안 해안 지정 양식장에서 까다롭게 관리하여 더욱 신선합니다. 마트의 수산물 코너로 이동해 새우를 찾아봤습니다. 얘는 여기.
점원은 좋은 새우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했지만 흰점을 본 이상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차 안에서 포장을 벗기고 새우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새우의 머리 부분을 둘러싼 두윤갑에 흰 점들이 또렷하게 보입니다. 같은 팩에 들어있던 몇몇 다른 새우들에서도 흰 점이 보였습니다. 혹시 우리가 발견한 흰 점들이 다른 원인으로 생긴 점은 아닐까? 우리는 이 새우들이 흰반점병에 감염된 것이 확실한지 DNA를 분석해봤습니다. 실은 결과 양식장, 도매업체, 그리고 마트에서 산 새우 모두 흰반점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들입니다.